이래서 요즘 킥보드가 사고 치는 장난감,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듣는 걸까요? 편의점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철없는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한 제보자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입니다. 두 명의 젊은 남성이 편의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가게 안으로 끌고 와도 문제인데 좁은 매장을 이리저리 누비며 질주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이들은 술까지 먹고 킥보드를 탄 걸로 보였다는데요.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일정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누리꾼들은 어린애들도 저러진 않겠다. 킥보드랑 떨어져서 못 사는 몸이 됐나 보. 음주단속하게 당장 신고했어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